CPI 예상치 상회 물가 잡을 수 있을까? 네, 오늘 또 간밤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표 중 하나가 CPI였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 6월까지는 저점을 잡으면서 좀씩 내려가다가 지난 7월부터 좀 반등을 시작하더니 8월도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물가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의 카드를 한두 번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뭐 유가라든지 또 뭐 기타 생활 필수 물가들이 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뭐 인상 카드를 금리 인상 카드를 쓰더라도 물가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이번에 지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보면은 CPI 자체는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를 했었고 근원 CPI를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보잖아요. 보통은 음식이랑 에너지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요. 이 부분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지표가 나온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 그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 올랐는데 예상치 3.6%에 거의 이제 부합하고요. 네. 그 이제 주요 원인은 8월 달까지 그 월간 그 휘발유 가격이 한 10%. 아, 네. 그리고 항공료가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고, 이제 근원 CPI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물가 변동, 가격 네. 변동이 심한 그런 그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것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3% 정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그 예상이 한 4.3 거의 일치를 했고, 전달에 대비해서는 전달이 4.7% 정도였으니까 네. 크게 완화가 됐죠. 둔화가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경로 기존의 이제 예상이 9월은 유지, 그리고 이제 11월께 한 번 정도 올릴 네. 수 있다라는 그거 금리 인상 경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물가치가 한 2% 정도잖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 다 다가가기 전에 일단은 한 번 정도 내리고 좀 지켜보는 전략을 사용할까요?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올리는 거죠. 아, 올려서요. 예, 올리는 건데 이제 카드를 남겨두고 그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네. 예. 11월 그 연준 회의에서는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CPI 지수는 이렇게 나왔고 오늘 밤에 또 PPI도 나오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지난달 CPI를 좌지우지했던 게 어쨌든 휘발유 쪽이 좀 강했으니까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브렌트유 $100도 또 돌파할 거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유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는 그 $100 안에서 관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네.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유가 인상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 그 정부에서 개입할 걸로 보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12월까지 이제 감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단계적으로는 상방 압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상단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될 걸로 보이고요. 당장 이제 뭐 항공주들이 이제 좀 타격을 입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가와 관련된 그런 그 섹터들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 정유주가 유가가 올랐을 경우에 해징 차원에서 네. 정유주를 좀 보유해두면 정유주 가격이 오르면서 해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지난달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도 껴있기도 하고 드라이빙 시즌이다 보니까 유가가 좀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는 않았을까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름 그런 시즌도 있겠지만은 네.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은 역시 그 공급이거든요. 감산이요. 예, 감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슈도 있고 또 그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동인 산유국들은 불편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급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그 시속 게임이 유가를 좀 움직인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유도 그렇고 석유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유가에서 또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제 유가를 사용하는 뭐 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 피해주긴 한데.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주
이렇게 전통 화학주가 이제 유가에 연동해서 이제 그 가격 ASP 이제 프로바딩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네. 화학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섹터까지 좀 함께 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가 이제 지금 미국 그 10년 금리 전월 대비해서 한 0.3BP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25%. 여전히 이제 4%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섹터 쪽에서는 배당주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좀 관심이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배당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얼마나 높으냐를 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도 그렇고 또 최근에 배당주들에 대한 그래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금리 인상이 뭐 한두 차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관리를 할 것이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당분간은 떨어지기 힘들 거기 때문에 배당주 관심은 유지될 걸로 보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작년 배당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가 배당률 상위 종목들 좀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일성신약, CR홀딩스, 일신방직, 락앤락 수출, 한국 수출 보장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뭐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일성신약 이렇게 이제 쭉 하방으로 흐르면서 매수가 어느 정도 가격한 그런 안정적인 매수 안정적으로 이제 가능한 가격대에 온 종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이제 시가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은 단기간 이슈 그 관심을 받으면서 또 크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신방직 뭐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네. 락앤락 같은 이제 뭐 과거 이제 중국 쪽에 수출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생활제 쪽이죠. 네. 생활제 쪽. 이런 종목들, 이제 크게 이제 뭐, 가격 변동이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배당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또 한국 수출 포장, 이게 조금 최근에 이제 뭐 수급 흐름도 그렇고, 뭐 주가도 이제 하방을 다질 수 있는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차트가 뭐 락앤락이나 한국 수출 포장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은 약간 좀 1년 차트로 봤을 때 급등락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배당 매력만 예.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익 흐름 같이 보셔야죠. 같이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일단 예제로서 그 시가 배당률이 큰 것들 위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주로 이제 20% 이상 되는 지금. 제약주라든지 이런 일성신약이냐 신약이나 일성방직 같은 경우에는 알을 흐르고 있죠. 알을 흐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하방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성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자산주 기본적인 그 자산 가치도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실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오늘이 뭐 쉬운 증시 읽어주기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약간 시장 흐름이 신기하기도 했었던 게 물가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나름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죠. 그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소가 된 부분이고. 미국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것을 좀 염려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이 이제 그 새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네.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걱정됐던 부분이 있죠. 그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가 발표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실은 예상치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고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미국 시장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제 그런 그 흐름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이제 어느 정도 빠져 있죠.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그 EPS라든지 이런 그 수익 그 국내 기업들의 수익도 추세적으로 증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하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하지만 또 당장에 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
새 만회날 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섹터별로도 봤을 때 오늘 반도체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네. 2차전지도 나쁘지 않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한참 또 2차전지가 부진했었잖아요. 네. 섹터별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뭐 연말까지 크게 그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왜냐하면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섹터 간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전망치가 반영되기까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과 또 그러지 못한 종목 간에 좀 밸류에이션 갭이 메워지는 그런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내만의 날 얘기를 또 주셔가지고요. 좀 살펴봤을 때 그럼 오늘 이후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박스권 장세 좀 비슷하게 갈까요? 저는 여전히 2600의 그 매물 저항이 좀 크다고 보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 상방으로 쏘아주는 그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전히 그 2600 이상에서 매물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약간 무게를 실자면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2500 지지 테스트가 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지수에서는 저희가 좀 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좀 볼만한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배당주들이 될까요? 예, 연말까지는 배당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방산주 쪽이 이제 빠진 다음에 올라오면서 그 뉴스 플로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지금 뭐 관련해서 그렇고 사실 지금 전체적인 그 세계 경제 구도가 네.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냉전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뭐 경기라든지 이런 그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금 섹터 중에서 그래도 계속 좀 좋은 그 수익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엔터주 같은 엔터주요. 예. 네. 그래서 엔터주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매물이 소화되고 좀 이제 과열됐던 부분들 좀 주가가 약간 고평가가 됐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네, 조금 내려온 쪽에서 관심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방산주라든지 엔터주들도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최근에 사실 한 몇 주간 섹터를 좀 좋게 왔던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은 요즘 또 조정을 받던데 여기 섹터는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거든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여전히 로봇하고 AI는 저는 내년까지는 이제 그 큰 흐름은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목별로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익 흐름보다는 매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지금은 어떤 성장 도입부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매출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또 중요한 이슈들까지 함께 분석해보면서 하반기에 어떤 섹터들 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증시 읽어주기 시간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CPI의 경우에는 예상치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유가는 일단 상단은 한 100달러 정도 전 생각하시고 일단은 약간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에너지 섹터도 좀 가져가지면서 연말까지 투자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의 지수에는 약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배당 주들을 보시거나 혹은 많이 내려온 쪽 방산주나 엔터주들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부 쉬운 증시 읽어주겠습니다.